이 영상은 대현미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난 리페라고 함! 예,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박스 영상입니다. 씻고 좀 올게요. 어? 네, 일단 씻고 왔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박스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나? 어쨌든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박스 영상입니다. 일단 박스 영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쯤이 올리면 바로 그 영상을 올리는 줄 아시겠죠? 안경을 써야 합니다. 잠시만요. 엔스트라팩 2017년이 아니라 링크 브레인즈 팩이었나? 뭔 팩이었지? 엑스트라 2017년. 하지만 이건 11월 22일날 올라오는 박스죠? 거기에 이제 뭐냐... 서브테라 서브테라도 나오고 스파이럴도 나오고 아이고 FA는 뭐 추가되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이고 의미 없다 뭐 이런 카드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찍을 영상 오늘은 지금 11월 안경을 쓸 거예요. 19일 한마디로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여기는 덱 빌드팩을 뜯어볼까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간 게 되게 재밌는 덱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림자 여성무사 그리고 천후 혹시 다른 게 또 있을까봐 또 안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박스를 이번에도 이제 TCG 뭐냐 대원 미디어에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이치 저게 저 정도의 또 양들이 지금 아주 쌓여 있습니다. 아까 탑석해다가 지금 그냥 붕괴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한 세 박스 정도 뜯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과거 여성무사로 이제 한 대회도 나갔던 몸으로서 그림자 여성무사를 지금 종류별로 세 장씩 다 모으고 싶기 때문에 일단 종류별로 세 장씩 다 나올 때까지 일단 박스 뜯고 그 남은 박스로 어차피 사람들 많이 바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남은 박스로 그냥 이제 그걸로 이벤트하는 형식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이 박스로 이벤트해도 사람들이 다 원치 않을 것 같은데 뭐 별 수 있나? 한번 뜯어보러 갑시다! 아 물론 요번에는 이 방식이 아닌 제 옛날 방식으로 뜯을 예정입니다. 그럼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옛날 필드로 이렇게 돌아온 상태이고요. 아이고, 목소리가 걸걸하구만. 일단은 이제 옛날 이제 필드라면 역시 저의 사랑스러운 실비와 그 위에는 이제 유령토끼를 찍어 있는데, 근데 유령토끼 목이 잘리는군요. 좀 밑으로 내려볼까? 어이, 찻. 내렸다는 지금, 오, 됐군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대만 빗반사가 문제군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얘들아. 나중에 뭐냐, 제대로 통 소개할 때 그때 보여주도록 할게. 자,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첫 번째 한 박스. 여기는 이제 데빌드백 스피릿 워리어즈라고 써 있었구나. 어쨌든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옙. 근데, 들어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내 박스 금방 찍겠는데? 일단 미리 혹시 몰라서 내 박스를 미리 준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 여성무사 나올 때마다 따로 빼놔가지고 이제 한 번에 이제 보여드리는 형식을 이제 찍도록 할게요. 이거 미리 한 두 박스 뜯어놓을까? 그러자. 어차피 세 박스는 그냥 기본적으로 뜯는데. 얍. 좋아요. 이 정도, 뭐냐, 뜯는데 이 정도 크기는 돼야지. 뜯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흐름의 천우 모양. 그래, 천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또 천우 모양이 나와주네요. 천우 모양. 담천우 슬랫. 어머. 얘네 일러스트 되게 괜찮다. 어우, 야. CN의 봉아. 아, CN, 네, 여성무사죠. 키잔. 키잔을 풀어버렸어! 헐. 이 키잔이 옛날에 한 16,000원에서 18,000원, 한 장당 18,000원이어서 구하기 힘든 걸 이렇게 또 풀어버리네요. 홍천우 아르시엔. 이건 링크 모습에 여다 놔둘게요. 그럼 얘를 여다 놔둬야겠구만. 좀 한번 계속 뜯어보도록 합시다. 링크 모습에 이번엔 딱히 버리지 않겠습니다. 요즘 링크를 좀 받아들이는 말까 하는 모양이어서. 천우 모양, 담천우 슬랩, 가쁘 고블린, 그리고 마탄천우 사수 켈러미터, 그리고 그림자 섬사 키자루. 그 키자루? 빛의 속도로 찾아본 적 있는가? 이거 맨날 볼 때마다 그 키자루 생각나가지고 짜증난단 말이에요. 일단 그 키자루가 나왔습니다. 제가 종류별로 따로 모으고 있겠습니다. 제가 종류별로 따로 모아줘놨습니다. 그냥 중도로 보여주는 용도로 그렇게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다. 여성무의 문. 하, 비싼 거 다 부어버리는구만 진짜. 여성무사의 사범. 그리고 마타나 데스페라도. 그리고 여성무사 도우지. 그 다음에 군웅 할거가 또 이렇게 나와주네요. 군웅 할거. 이거 옛날에 내가 이제 이게 쓰일까 말까 고민했다가 정말로 많이 쓰였던 카드 중 하나죠. 그래서 찍어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목소리. 오털러의 천우 모양 그리고 마탄사 마타나의 사수 더 키드 그 다음에 이내 여성무사 무
여섯무. 이게 이제 뭐냐, 링크 전용 이제 카드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인데, 자신필의 여섯무사가 6장 존재하고 속성이 다, 전부 다를 경우 발동할 수 있다. 그 턴 상대 턴을 스킵해버리는 조 효과는 참 좋은데, 종, 뭐냐, 쓰임새가 너무 그런 카드죠. 그 다음에 겐바, 그 다음에 후우마. 오, 후우마가 또 이렇게 나와주네요. 아, 후우마가 좋은 카드였어. 이게 의외로 좋은 카드인가 보네. 아, 덱에서 그림자 여성, 이 카드 전투력 곱하기 했을 때 그림자 여성사의 여성사를 한 단위 특수화시키고, 자신피대 여성사한테 효과 파괴될 경우 대신 이 카드 유세 제외시킬 수 있는데, 그냥 튜너몬스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딱히 좋진 않습니다. 이 크루트 몬스에서 좋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결속. 아니, 나 잘 쓰면 정말 좋겠다. 키잔. 어, 이거 키잔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마타난 데블즈 딜. 아, 탄환? 마타난도 존재하고, 아, 맞다. 마타난 그거구나. 키자루. 그리고 일시유전. 이 나왔습니다. 근데 총 몇 장 들어있는 거지? 잠시만요. 몇 장 들어있는 거지? 뭐냐. 5장 맞지? 왜 이렇게 4장 같냐? 눈에 천우 무야. 그리고 뇌천우 터메. 가쁘고 볼리. 그 다음에 뭐냐. 우천우 라줄라. 그리고 도우지가 나아졌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제가 아직 감기가 다 나은 상태가 아니어서 목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계속 찍어보도록 합시다. 야. 맑음의 천우 무야. 그리고 청춘우 뱅갈라. 마타난 네버 엔돌핀. 아, 타난에서 정말 타난에 쓰는구만. 여섯무사의 4번. 그 다음에 하츠메가 이렇게 놔주네요. 오, 하츠메. 그림자 여섯무사가 다는 뭐냐, 효과나 그런 건 다 모르겠는데, 일러스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계속 찍어보도록 합시다. 시엔의 봉아. 그리고 마타난 사슬 독토르. 그리고 마타난 댄싱 리들. 그 다음에 도우지. 야, 근데 여기는 총 쏘는 일러스트인데 얘도 총인데 너무 다르지 않아요? 신식, 과거. 뭐 어쨌든 이렇게 놔주고 있습니다. 가쁘고 보니까 이렇게 놔줬네요. 좋아요, 계속 뜯어보도록 합시다. 이게 패러리여가지고 패러리로 따로 이렇게 맞출 수 있겠다. 흐림의 천우 모양, 그 다음에 담천우 슬랩, 그 다음에 오로라의 천우 모양, 그 다음에 마타나 사수와일드, 겐바 이렇게 놔줬습니다. 겐바. 계속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웅 활거. 그리고 마타나의 사수 갤러미터. 그리고 마타나의 데스페라도. 그 다음에 겐바. 가 어디더라? 아, 그리고 이제 여섯무사의 그림자 인술이 이렇게 놔줬네요. 아마 이게 뭐냐, 여섯무사, 이제 그림자 여섯무사에게 가장 이제 필요한 카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카드 명은 한 장 한 장밖에 발동할 수 없고, 자신 피드의 모든 선장을 물질 보내고, 제대는 여섯무사 한 장을 발동하고, 그 모습을 특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피드에 있는 몬산장을 묘지로 보내는 거였나? 묘지로 보내고 재능을 보기 때문에 굳이 여섯무사를 묘지로 보낼 필요가 없고, 재능은 여섯무사가 지정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뭐냐, 토큰 같, 아, 토큰은 안 되겠구나. 토큰은 되던가? 어, 아, 토큰 안 된다. 묘지로 안 가니까. 이제 아무 몬스터, 그러니까 다른 덱이랑 이제 섞어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카드로 이제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재회를 서포트하는 그런 이제 뭐냐, 서포터 카드 형식 그런 덱을 이제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런 카드를 소환시키면서 또 여섯무사 콤보를 하면 나쁘지 않을 카드라고 생각하는, 그걸 도와주는 카드 중 하나, 여섯무사의 굉장히 인수리였습니다. 제가 여섯무사에 좋아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계속 뜯어보도록 합시다. 비의 천우무야, 뇌천우 터메, 일시유전, 마타나의 사수 더킷, 그 다음에 마타나 데블즈 딜입니다. 이게 천우가 이제 날씨 관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눈의 천우 모양 이런 게 나오는가 본데, 비의 천우 모양이나, 청춘우 벵갈라, 가쁘고 불린, 그 다음에 우천우 라줄라, 그 다음에 댄싱리들. 옛날 가쁘고 불린데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었는데 말이지. 비의 천우 모양, 담천우 슬랭, 여섯무사인, 여섯무의 문, 그리고 CN. 와, 이거 구하기, 이거 구하기도 애매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구했던 카드인데, 뭐냐면 이제, 여섯무사에 소환시키면 또 이제 여섯무의 뭐냐, 그 카운터가 쌓여가지고 이게 필요하다는 말도 있고 안 필요하다는 말도 있고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는데, 그냥 프로블링에서 그냥 집어넣어라 이런 정식이 되어버렸네요. 이제 여섯무사의 뭐냐, 링크 몬스터만 나오고 있는 건가. 그리고 씬, 씬은 언제나 이렇게 레어도가 좋네요. 이건 옛날부터 있던 레어도인데 얻기 더 좋아졌으면서, 네, 레어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 좋습니다. 이런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얻기가 좀 더 쉬워졌다는 문제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전 이제 옛날 걸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옛날 걸 쓰면 되겠죠. 일단 결속. 오, 생각보다 지금 종류가 도우지만 좀 다 모아져서 되네. 일단 중간지 게임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한 줄로 보고 있었는데, 아, 두 줄이구나. 생각보다 지금 양은 막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키잔.
키자는 이제 3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키자는 패러리 레어로 이제 문명을 바꿔치기 하면 되겠군요. 여섯 무의 무. 아, 이내 여섯 무구나. 여섯 무의 무는 헷갈린다. 겐바는 이제 지금 3장이 됐기 때문에 패러리 레어만 모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일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이씨. 던던이 그저우. 천우 무야. 그 다음에 와일드. 레스테라도. 키자루. 아, 키자루도 이제 3장 됐네. 그 다음에 이제 카스파르.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선수 분명히 좋은 컷에 나온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무야.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한다. 천우 무야. 그 다음에 슬랩. 여섯 무의 문. 는 이제 3장 되네요. 오, 다행이다. 기자는 아까 3장 됐죠? 세상에. 마탄의 악마 자미엘. 역시나 총을 들고 있고, 역시 탄환. 계속 들어보다 시가 마탄 어떻게 많이 들어. 아, 그래. 어떤 애니에서, 그, 뭐였냐. 마탄 해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총 쏘는 느낌 쏘는 얘가 있었구나. 그, 애니 이름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천우무야! 섬에! 무능하이거! 그러네, 갤러미터. 겐바 패러리 레어가 나왔습니다. 아, 패러리 레어는 이제 교체하도록 할게요. 이미 한 장의 패러리 레어가 나와가지고, 두 장째 패러리 레어. 세 장 패러리 레어는 이제 겐바 그냥 여기로 가야 합니다. 계속 뜯어봅시다. 결속. 아, 결속은 이제 세 장 됐네요. 4번. 4번 우회로 안 나왔을까? 그 다음에 데스페라도, 그 다음에 키자루, 그리고 갤러미터가 나왔습니다. 어짜. 일시유전. 그래, 일시유전은 사실상 보면 이제 뭐냐, 여섯무사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무늬가 이제 여섯무사 배경인데, 그리고 이제 이 갑옷 또한 이제 여섯무사, 이게 아마, 아, 그래, 바로 보실 수 있구나. 이게 좀 좋네. 키잔. 이제 아마 이 보는 주인공이 키잔일 거예요. 이제 키잔이 이제 일시유전, 이렇게 잠시 쉬고 있는 모습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건 뭐냐, 나중에 하면 여섯무사 배경이 되겠네. 더 킷. 그리고 이내 여섯무. 무예를 다 안 나왔어요. 이제 세 장 됐습니다. 도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장에 훨씬됐기 때문에, 그림자 인술. 오! 그림자 인술. 좋아요. 이제 두 장째입니다. 문! 벌써 세 장이야. 세상에. 독토르. 그다음에 데블제빈. 겐바. 더키. 겐바는 아까 세 장 됐죠? 헤럴리로만 좀 보겠습니다. 눈의 천우무야. 벵갈라. 가프고블린. 라술리. 데블제빈입니다. 그리고, 맑음의 천우무야. 슬라이. 결속. 결속 3장 맞지? 그리고 CN. CN. 얘는 왜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니? 왜? 그림자 CN이 나오면 바로 그 뒤에 뭐냐. 진여소사 CN이 나오는 거죠. 매우 특이하네요. 일단은 이제 둘 다 이제 CN 같은 경우에는 두 장씩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뜯어보도록 하죠. 네버 엔더핏. 키잔. 키잔은 벌써 3장이 되어버렸죠. 댄싱 니들. 키자루. 키자루는 이미 3장이 됐네요. 무능 칼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그림자 여섯무사가 키잔이 진짜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그림자 여섯무사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지들끼리 이제 뭐냐 특수화를 하는 그런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그림자 인술 말고는 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키잔이 이제 뭐냐 키잔이 이제 고유 그 콤보를 하다가 도중에 이제 좀 카운터가 쌓이고 그럴 때 이제 그림자 여섯무사가 콤보할 수 있도록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천우양 펌의 천우 모양. 와일드 댄싱리들입니다. 참 보면 좀 테마가 애매하더라고요. 그 스파이럴 보는 걸로에 비하면 무능할 거. 갤리미터, 데스페라도, 도우지 같은 이미 세 장이 되어버렸죠. 그러네요. 가스파르입니다. 계속 뜯어보도록 합시다. 전우 모양, 벵갈라, 일시유전, 더 키드, 데스페라도입니다. 어머, 거의 다 뜯어가기 시작했네. 얍! 눈의 천우 모양, 슬랩, 가포고블리, 갤러미터, 키자루. 오, 키자루 패럴리요. 일단 놔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 마지막은 아니구나. 다행이다. 두 페이지 아직 남았어. 천우 모양, 슬랩, CN의 봉화는 이미 세 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 드디어 마지막. 사법은 이미 훨씬 전에 세 장이 됐어요. 사수스타. 자, 이제 한 판이 남은 상태에서 일단은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섯 모의 문. 뭐는 뭔지 알겠죠? 키자는 이제 패러리 레어가 없나? 그 다음에 여섯무, 이내 여섯무사, 여섯무, 이내 여섯무, 왜, 이제 이내 여섯무, 여섯무의 문, 그리고 이내 여섯무, 왜, 겐바, 일시유전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스트이고요. 오로라의 천우 모양, 더 키드, 데블제딜, 키자루, 그 다음에 마타나 크로스 도미네이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희 옆에 지금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림자 인술, 그리고 앞에 놨던 그 튜너 몬스터랑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이름이 뭐냐. 어쨌든 저 두 장이 지금 한 장씩밖에 안 났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를 더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잠깐만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예, 여러분들 일단은 이제 박스는 준비를 시켜봤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영상 찍는 시간이 무려 지금 12분이 된 상태이고 아마 이걸 앞에 설명까지 이제 붙이고 이제 편집을 하면 최소 이제 15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일단 맞추도록 하겠고요. 그 대신 2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파트 형식으로 저걸 마저 뜯고 이제 그림자 여성무사를 이제 모아보자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2파트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